상기나 청녀들이 있는 집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 외모 관장은 매우 훌륭하나 속사람은 모든 죄악으로 단장하여 있습니다. 첫째는 천년적 단장입니다. 예수께서 솔로몬의 단장이 천년적이고 단장한 꿈만 못하다 하셨습니다. 택함을 받고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 조성을 입은 새 사람이 되면 천년적으로 된 것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새로 조성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볼 수 없는 신으로 말미암아 조성한 자가 되면 꽃과 같이 천년적으로 단장을 입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이 때부터 늙도록 온유하고 단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면 매우 흠모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천성을 타고나지 못하였으나 무형한 신의 조성자가 됩시다. 새 옷 입기를 원하면 먼저 낡은 옷을 실어야 새 옷이 생깁니다. 이같이 낡은 옷과 같은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단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믿을 때에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주색 잡기를 끊고 우상을 끊고 모든 불의에 멀리하여 심지어 담배까지 끊어버릴 때에는 단장한 신부같이 다른 사람에게 매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래 우리 교인들의 상태를 보면 믿음의 태부가 많습니다. 신부가 첫날과 둘째 날은 곱게 단장하고 있다가 3일 후부터는 단장을 다 벗고 일하는 옷으로 입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